시간 안녕하십니까. 부산지역은 오늘도 두 자릿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지난 주말부터 부산지역은 음식점과 카페, 유흥주점의 매장 내 영업이 밤 9시 이후 전면 금지됐었는데요. 연말의 휴일 풍경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황량한 도심의 모습을 송광모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. 소규모 음식점이 밀집한 광안리 뒷골목. 연말 모임으로 붐빌 시간이지만 불 켜진 식당 찾기가 어렵습니다. 지난 4일부터 5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음식점도 밤 9시 이후 매장 영업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. 현재 밤 9시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 이 고깃집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. 그리고 이 바로 옆 작은 술집은 아예 당분간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. 해운대도 썰렁하기 마찬가지. 애초 손님이 뜸하다 보니 밤 9시 전부터 상인들은 속속 가게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. 매출도 평소의 10분의 1 수준. 연말 특수는 옛말이 됐지만 지친 상인들은 먼저 감염 확산을 막는 게 살 길이라고 입을 모읍니다. 빨리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. 하루가 어딘데. 그지요? 연말은 뭐 한 10일간이라도. 하지만 한쪽에선 배짱 영업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주점과 노래방 8곳이 밤 9시 이후 영업을 하다 단속됐습니다. 먹거리를 사들고 야외 공원으로 모여들거나 술집 대신 영업 제한 없는 숙박업소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. 호텔방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모자른 술 같은 거 사서 지난 1일 거리 두기 단계가 강화된 이후 열흘가량이 경과한 오는 10일부터 주말 휴일이 확산세가 꺾일지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이번 주 감염 추세를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더 강화시킬 방안들을 내부적으로는 토론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정식 논의를 거쳐서 진행할 사항이고 거리 두기가 2.5단계로 강화되면 노래방과 같은 중점 관리 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고 상점과 마트, PC방, 영화관도 밤 9시 이후 영업을 접어야 합니다.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.